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인질극 현장에서 주인공 이토는 자기도 모르게 레이나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이토에게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며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겁니다. 레이나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토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 후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살펴보면 하수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나카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용의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의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이토는 레이나를 봤었는데 기사 어디에도 레이나를 언급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토는 직접 현장에 다시 가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토에게 전화가 옵니다. 형사반장이 전화한 겁니다. 빨리 경찰서로 오라고 합니다. 형사 다나카가 죽은 사건 때문에 윗선에서 난리인가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이토에게도 감찰이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형사반장은 좀 쉬라며 강제로 휴가를 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 배지와 권총은 반납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토는 형사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토는 방도 빼야 합니다. 짐을 싸며 이토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이상한 사건을 더 조사해보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유일한 단서는 가면입니다. 인지극 현장에서 레이나는 가면을 끊임없이 언급했었습니다. 가면은 현재 증거 보존반에 보관 중입니다. 가면부터 어떻게든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실로 내려가 보면 이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관실 앞에는 직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뭔가 수를 써야 합니다. 감시 카메라를 끄는 건 친하게 지냈던 접수대 직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관실 직원은 그냥 때려 눕혀도 되는데요. 그러면 또 전문성 수치가 떨어질까봐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면 되더군요. 자, 그럼 무사히 증거 보관실에 들어왔습니다. 가면을 꺼내갑시다. 이번에는 가면을 입수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뭔가가 보인다거나 의식을 잃는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토는 다시 혼자 신주쿠로 와서 하수구를 찾습니다. 경찰들이 조사차 다녀갔었는지 이번엔 하수구 아래로 줄도 매달려 있습니다. 다나카가 살해당했던 장소 아래로는 한 칸 더 아래로 내려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하수구 벽면 전등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하수구 미로를 좀 방황했습니다. 방황 끝에 알고 보니 깜빡이는 횟수가 서로 다 다르더군요. 한번 깜빡이는 전등부터 손으로 터치해야 하는 퍼즐이었습니다. 퍼즐을 풀고 나면 하수구 바닥에서 한 사진을 주울 수 있습니다. 분명 레이나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하수구 끝에서 다나카의 환영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토는 뭔가 이곳 아래로 더 내려가면 다나카를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다나카.
미토는 갑자기 아파트에서 깨어납니다. 하수구 끝에서 봤던 광경은 꿈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침대 위에서 어제 하수구에서 주웠던 레이나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일은 꿈이 아닌 겁니다. 사진은 레이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누군가 사진 속 레이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토는 신주쿠로 돌아와 호스티스 미호에게 레이나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혹시 누군지 알겠냐고요. 미호는 자기가 어떻게 알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왼쪽 아래 1996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지적하며 이 사진을 누가 준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당신을 놀리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1996년은 지금 시점에서 무척 과거고 그렇다면 6개월 전에 레이나가 그렇게 젊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식당 사장 다이조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다이조는 이건 분명 아이돌 콘서트의 한 장면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번엔 창고 관리자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창고 관리자는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합니다. 사진에 찍힌 무대를 보고서 그게 아키하바라에 있는 무대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왕년에 아이돌 콘서트 좀 다녔나 봅니다. 미토는 단서를 찾아 아키하바라로 달려왔습니다. 아키하바라, 저도 이름은 제법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무슨 전자기기 같은 걸 파는 중심지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엔 서양인 관광객도 와 있습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오랫동안 관찰해 봤나 봅니다. 그리고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사람을 먹는다고요. 내려가는 사람은 봤지만 올라오는 사람은 못 봤다는군요. 둘은 이 사실에 흥분하며 아키바의 야쿠자 뱀파이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하나 써야겠다고 들뜹니다. 흥미가 가지만 아직 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락실에 들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 사진에 대해 알고 싶으면 수집가라 불리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수집가는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안다는군요. 그러니 사진 속 여자가 아키하바라와 관련돼 있다면 분명 수집가가 뭔가 알 거라고 합니다. 무슨 아이돌 전문가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저 모든 걸 다 안다고만 계속 답합니다. 그 다음 가게는 고양이 코스프레 카페입니다. 직원이 말끝마다 냐냐거리며 반기더군요. 뭔가 음식부터 시키라기에 일단 먹어봤습니다. 고양이 모양 팬케이크를 맛있게 먹었더니 정신 건강이 대폭 증가합니다. 맛있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사진을 보여줍시다. 이 직원은 사진 속 레이나의 의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아키하바라에는 메이드들의 맞춤 옷을 제작해주는 신비로운 의상 디자이너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곳은 고양이 코스프레 카페가 아닌 진짜 고양이 카페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저것 묻고 있으면 토모란 이름의 고양이가 은근슬쩍 다가와 같이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토모가 좀 아픈가 봅니다. 고양이 카페 사장은 고양이 수집가라 불리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합니다. 이 수집가는 고양이를 사육하는 사람이며 고양이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하네요. 희한합니다. 레이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얻지 못했는데 모든 가게에서 수집가란 사람에 대한 언급은 계속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돌 전문가이고 한편으로는 의상 디자이너이고 한편으로는 고양이 사육사입니다. 대체 수집가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분명 현재 유일한 단서입니다. 다시 오락실에 가보면 아까 봤던 직원의 친구가 와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이 친구는 현재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복을 입고 손님들이 선생님 역할을 하면 자긴 학생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뭐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손님 중 하나가 자기 보고 더러운 하수구에 같이 가자고 했다는 겁니다. 뚱뚱한 변태였다는군요. 왠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소녀들은 그 변태가 다시는 아키하바라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자기들도 이토가 원하는 건 뭐든지 더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 사건은 좀 뒤에 처리했습니다. 고양이 코스프레 카페에 가보면
이곳에도 아까 본 직원의 친구가 와 있습니다. 이 친구도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 사뮤엘이 실종되었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울트라 레어한 고양이 인형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걸 대체할 만한 인형을 찾아주지 않으면 그녀에게서 쓸만한 정보는 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 카페 사장과 얘기를 해보면 사장은 고양이가 아픈 게 고양이 먹이가 오염되어서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이 해결되어야 수집가에 대해서도 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군요. 골목에 있는 남자를 추궁하다 보면 이 남자가 고양이 먹이를 오염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 카페 사장의 이웃인데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런 일을 벌였나 봅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면 사장은 수집가에 대해서 더 말해줍니다. 카페에 한 희귀종 고양이를 들여놓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을 한 통 받습니다. 신비롭게도 수집가가 해당 고양이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도 수집가가 그 희귀 고양이를 주는 대가로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그저 사장이 데리고 있던 나이 든 잡종 고양이였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병든 고양이였습니다. 수집가는 그 고양이를 자기가 잘 돌보겠다고 한 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후 외국인 관광객이 말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보면 종이학이 하나 보입니다. 이 종이학이 3개가 보여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락실에는 인형 뽑기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이리저리 조작하면 가운데 인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인형을 고양이 코스프레 가게에 가서 그 아가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집가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그녀에게 수집가는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입고 있는 바로 이 옷을 수집가가 디자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심지어 바느질까지도 그녀 마음에 꼭 들게 제작해 주었습니다. 근데 수집가는 이 경우에도 돈을 받지는 않고 그녀가 과거 엄마와 함께 만들었던 낡은 수제 드레스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에 가보면 종이학이 두 개 보입니다. 이번엔 신주쿠로 와서 그 변태 손님 고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분명 15분 전에 바 밖에서 봤다고 하는군요. 아마도 하숙으로 갔을 거라고 합니다. 바로 하숙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冗談でしょ? 들어가 보니 고토가 한 여자아이를 데리고 서 있습니다. 고작 16살 여학생인데 알만큼 알라이라며 그녀가 원해서 여기 온 거라는 헛소리를 고토가 내뱉습니다. 총으로 한 방 쏴버리고 싶지만 총은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또다시 이런 짓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하숙은 물론 다시는 아키하바라 근처에도 어심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 것이고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제서야 녀석은 쫄면서 알겠다고 하는 눈치입니다. 이제 오락실 소녀들에게 가 고토가 더 이상 치근대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도 수집과 어떤 거래를 했었는지 말해줍니다. 예전에도 이 소녀에게 스토킹하던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 손님을 떨쳐버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수집가가 그걸 제공해줬습니다. 수집가는 대가로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소녀가 7살 때 죽은 그녀 아빠의 사진이었습니다. 소녀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수집가는 어떻게 알고서 콕 집어 그 사진을 요구했던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소녀는 수집가와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는 종이학 3개가 보입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래로 내려가면 수집가가 등장합니다. 이 수집가는 아주 희한한 양반입니다. 이토가 자기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토의 모든 과거를 코치코치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술 한잔 했는지도, 정보를 얻기 위해 눈물로 간청했는지도, 심지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몇 번 먹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수집가는 이토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채 인질극을 벌이던 레이나를 총으로 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저 꼭두각시 인형일 뿐인 거 아닐까? 묻습니다. 하지만 이토는 난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수집가는 과연 그럴까? 냉소합니다. 너가 했던 선택들이 과연 너 자신의 것이었냐면서요. 아무튼 한참 이토의 과거 선택들을 코치코치 파헤치고 나면 반대로 수집가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바로 가면입니다. 왜 레이나는 이 가면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요? 수집가가 말하길 이 가면은 어떤 도구입니다. 심지어 다나카를 찾도록 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 가면은 카와나 가문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면을 이토에게 준 것도 카와나 가문의 할머니였죠? 다나카는 설마 살아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다나카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수집가가 말하길 다나카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도 지금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닙니다. 레이나도 어둠을 몇 번 언급했었습니다. 이 어둠이란 곳을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수집가는 오히려 어둠을 어디서 찾을 수 없는지 거꾸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둠은 우리 주위 모든 곳에 있으며 늘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나도 어둠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정보가 등장합니다. 레이나의 사건은 가부키초 구역에 위치한 오메가라는 연애 기획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둠은 살아 숨쉬며 형태를 변환합니다. 레이나는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어둠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레이나 고통의 뿌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토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수집가 그 자체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고양이 사육사이기도 하고 협박범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수집가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서로 성별도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수집가는 자신은 그저 정확히 사람들이 욕망하는 바에 따라 규정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수집가는 마지막으로 가면과 어둠은 서로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이토는 어둠의 적이기 때문에 어둠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리고 적절한 도구 없이는 길을 잃게 될 거라고 합니다. 수집가는 이토같이 독특한 사람일수록 큰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돕는다고 합니다. 보답은 나중에 받겠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자신을 조종하는 줄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그때부터 춤도 멈출까? 이제 어느 쪽 길을 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먼저 알아볼 것이냐, 어둠을 먼저 알아볼 것이냐. 저는 가면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 카와나 가문이 있는 가마쿠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